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캐크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9월 무료 게임 중 두 번째 게임이죠. 바로 Need for Speed Heat.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레이싱 게임에 은근히 소질이 있는 저로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짝, 어떤 시스템인지 살짝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가봅시다. 경찰 아저씨? 자, 온라인 플레이, 솔로 플레이,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플레이도 있고 솔로 플레이도 있고, 일단은 솔로 플레이로 어떤 느낌인지 살짝, 어떤 그래픽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러 가봅시다. 솔로 플레이 Get it! 팜시티. 이제 솔로 플레이 모드니까 아무래도 이런 스토리가 있나 봅니다. 달려가자, 날려가. 오케이 맨, 일단 오케이. 그래픽 자체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역시 레이싱 게임은 그래픽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조금 아세토 코르사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극하게 심레이싱 게임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이다. 더크루트 같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네요. 달려가고. 나 왜 이렇게 느려? 자, 이제 아, X 버튼 누르면 니트로. 이제 나 지금 계속 악셀 밟고 있는데 왜 늦죠 저는? 악셀 풀악셀 땡기고 있는데 제 차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아, 경찰!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잡히고 싶지 않아? 잡히고 싶지 않아? 경찰 아저씨 날 잡아봐요. 이렇게 경찰한테 쫓기면서 광란의 레이싱을 즐길 수 있군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쫓기면서 이 팜시트를 질주하면서 1등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겉보다 컴퓨터들 왜 이렇게 빠르죠? AI가 너무 잘해. 나는 너무 느린데. 자, 달려가고 도시를 지나서 북쇼. 북쇼 저리가. 저리가 이 북쇼. 오케이. 오, 근데 차랑 부딪힐 때 임팩트. 오, 화려해. 가보죠. 나는 도로의 파괴자다. 아, 리음이 네모가 이제 네모가 이제 핸드브레이크 즉 드리프트겠죠. 어, 경찰이다 버리고 왔어. 멍청한 경찰. 자, 씩. 어, 다시 왔다. 룩쇼. 진짜 가만히 있어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 저를 쫓아올 수 없겠죠? 룩쇼. 와, 헬기까지 뜨고 나 잡으려고 난리 났죠 지금.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 이제 500m 남았습니다. 오픈지점까지. 왔어? 도착. 근데 경찰들이 너무 뻔하게 내 왼쪽으로 딱 들어오네요. 경찰이. 나는 요즘에 이런 게임들 보면 전부 다 거의 GTA 같아. 그죠? 그런 거 보면 GTA가 참 레이싱 그 게임 마냥 운전하는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해가지고 저의 아바타 분신을 만들어서 레스키를 사다 봅니다. 왜 이 한국인이니? 우리 이 누나 캐릭터로 합시다. 예, 레이크. 아, 여기서 차를 고를 수 있군요. 포드 무스탕, BMW M3 에볼루션 2, 니산, 쉐보레 카마로. 아유, 카마로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다. 아, 근데 무스탕 넘어갈 수 없지. 무스탕 갑시다. 오케이. 아, 이렇게 전체 미도가 미니맵이 있고, 이 미니맵에서 경로를 따라서 달려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지금 제 모습.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신규 레이싱 모드 펼칠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일로 가보자고요. 아, 확실히 무스탕은 많이 미끄러집니다, 차가. 리드포 스피드도 이런 식으로 좀 오픈월드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나 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레이싱이 펼쳐지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레이싱을 또 펼치고. 그래픽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역시 레이싱 게임이 그래픽이 나쁘면 게임을 하는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픽 자체는 좀 나름대로 잘 깔끔하게 꾸며놓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무스탕 잘못 고른 것 같아. 무스탕 너무 꼬랐어. 아 참. 자 이제 레이싱하러 도착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잠깐 여기 앞에 가면은 뭐가 달라지나? 아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시작되네요. 시작! 서킷 레이스 무스탕. 아니 무스탕 진짜 너무 미끄러지던데 이거 레이스 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초심자들한테는 어려운 그런 차인 것 같네요. 한번 해봅시다. 여긴 일단 덱스를 느끼면 되는 뭐 그런 시스템. 자 저리 꺼져. 다 꺼져 맨 자식들아. 다 꺼져줘. 내가 달려가. 시끼리 버려. 자 이런 이제 차체가 긴 이제 무스탕 같은 차량들은 핸들을 조금 많이 꺾으면 바로 차가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살짝만 꺾어줘야 되는데 개 못하죠? 아 핸들링이 너무 안 좋다. 직선 코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블. 아 차 너무 안 좋아. 자, 이카로 처리가 이카로 오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자, 5등 야 6명인데 5등이구나 야 꼴등이네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얘 잠깐만 내가 못하는 거야? 얘네 너무 빨라 이 새끼야! 다 때려보죠. 와 덱스는 이미 1등이야. 나는 완전 꼴등이고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일단 꼴등 아니라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5등이라는 거에 만족을 합시다. 아시겠죠? 아 차를 잘못 골랐어.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다시 스토리라인으로 복귀해가지고 캠페인 즐기러 가자고요.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미니맵에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표시해주죠.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에나가 저를 새로운 레이스 굉장히 경주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한번 승리를 거둬보자고요. 무스탕 간지나죠? 너 건너뛰고 자 여거 한번 여기서 우승해봅시다. 오예 자 다 나와라 이 새끼들. 내가 1등한다. 내 무스탕은 무시하지마. 내 앞길에 막지마. 길에 막지마. 다 나와. 여기서 너희들이 날 이길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하다. 오 상위권 앞에 4명 엄청 빠른데요? 하지만 나도 느리지 않지. 나도 결코 느리지 않다. 일단 4등 제끼고 부르 제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 샤퀴아 선수 기가 막혔고 오케이 맨 120m 50m 오케이 지금 4등 자리를 호수하고 있는데 개놈 새끼야. 잠깐만 있어봐. 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4등 6등 아, 점프해. 속도 그대로 쭉 밟으면서 당황하지마. 지금 잘하고 있어. 다시 4등 자리 차지했고 엄청 빠르고 좋아 프락셀이야 그대로 밟아. 속도 놓치지마 그대로 가. 좋아 여기까지 다 왔고 자 3등 2등 앞에 두 마리. 예, 1등은 그렇다 치고 아 좀만 더 4등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잘했는데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니드포스피드 히트 초반부 어떤 느낌인지 살짝 맛봐봤는데 약 확실히 30프레임이라는 건 약간 아쉽긴 해도 그래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뭐 게임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방해가 된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확실히 도시를 조금 예쁘게 꾸며놓은 느낌도 있고 뭐 경찰이 쫓아온다는 느낌 그리고 스토리라인도 나름대로 잘 구성해놓은 느낌이라서 레이싱 게임 한 번씩 즐겨보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입병하